스타트업파의 심층 분석, 예, 4월 1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대형 폭탄이 터졌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또다시 돈 정치, 구태 정치가, 지금 경남 통영 고성 지역에서 정점식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모 유력 인사가 지역 신문 기자를 매수하려다가 선관위에 고발당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정말 이 자유한국당은 양심도 없고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통영과 고성에서 우리가 재선거를 왜 합니까? 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통영과 그 고성에서 재선거를 왜요? 이구년 전 의원이 자기 비서들 월급 떼다가 선거자금으로 쓰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갖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다시 재보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그 의원직 상실하는 바람에.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번 선거마저도 측근들의 이런 돈 선거로 치러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지역 경제 챙기라고 어떤 국회의원을 뽑는데 또다시 국회의원이 보궐될 수 있는 법정 다툼을 또 선관위에서 고발하고 그렇게 되면요. 이거 또그 1년 동안 뭐 수사하고 뭐 재판받고 안 하면 제대로 된그 통영과 고성의 국회의원들이 또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식은 자기와는 상관없다.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 예, 알고 있는 것 같이 현재 한려수도 신문인가요? 지역 신문이고요. 지금 뭐 이상우 기자님은 통화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알려지는 거는 뭐이 사람은요, 여러분들 정점식 후보의 캠프에 직함은 없어요. 캠프에 정식 직함은 없지만 검찰 지청 쪽 인맥으로 한마디로 옛날부터 그러니까 토착 세력이야. 통영 고성 지역의 토착 세력이야. 토착 세력이라서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어떤 지역 가면 뭐 청소년 범죄 예방 위원회. 각 지역마다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청소년 범죄 예방 위원회, 청소년 뭐 선도 위원회. 그래 갖고 경찰 그 지역 경찰과 같이 유대 관계를 맺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각 지역마다 그런 거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은 법무부와 관계를 맺었던 거야. 법무부 범죄 예방 위원회 실명 밝히겠습니다. 예, 오세광이에요. 오세광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세광 많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 정점식이가 창원지검의 통영지청장일 때, 창원지검의 통영지청장일 때 인연을 그 전부터 맺었지만 그 당시에부터 이제 그막그 법무부 창원지청에서 그 주관하는 행사들을 그 범죄예방위원회의 통영지역협회 회장이었었어. 이 사람이 통영지역협회의 회장이 바로 오세관. 한마디로 법무부가 뭐 행사 같은 거 한다면 돈 대주고, 행사 같은 거 치렀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 검찰과 백이 많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인지 알지? 지역에 다니면서, 지가 마치 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뭐 사건 해결해 줄수 있고, 검찰에 엄청난 백이 있는 그런 짓거리를 하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역신문이 정확히 이름이, 한려 뭐든데, 예, 그분이, 3월 22일, 기사를 씁니다. 기사를 썼더니, 왜 양문석 후보만 그렇게 좋은 기사를 써주고, 왜 정점식 후보는 그렇게 비판적인 부정적인 기사를 쓰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불러요. 오세광이가. 한려투데이 기자를 이 오세광이가 부릅니다. 자기 사무실로 불러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50만 원이 든 돈봉추를 찔러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반 강제적으로 아예 됐어요 됐어요 막 이러는데 안 봐도 상황이 50만 원, 아좀잘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50만 원이 들은 돈봉투를 찔러 넣어준 거야. 오세광입니다. 오세광이가 우리 정점식 후보도 좀 부탁합니다 하면서 찔러준 거야.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이 사람이 선거에 미칠 거를 생각해서, 이거는 내가 보면 다분히 이분은 신고할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4월 1일 선관위에 신고를 했고요. 정말 이게 자유한국당이 여태까지 이런 돈 선거, 이 선관위에 따르면 청탁 자리에 오고 간 대화 내용이 녹취돼 있어요. 그래갖고 아까 JTBC에서 녹취록을 뭐 틀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오세광이에요. 오세광이고 한려투데이? 한려투데이라는 지역신문 기자고요. 여러분들 제가 그 지역신문 기자, 지역신문이라는 게 뭔지 좀 알려드릴게요. 각 지역을 가면요, 일명 인터넷 언론이에요, 요즘은. 뭐, 고양시는 고양인터넷신문, 뭐, 창원이면 창원인터넷신문. 각 지역 가면 그런 작은 규모의 인터넷신문들이 꽤 있어요. 이런 인터넷신문들이 사실 그 시의 어떤 홍보나 또 시장과는 마찰을 겪고 극과 극의 어떤 그 대조를 친뭐 시장 신문이 있을 수도 있고 친뭐 법조 신문들이 있을 수 있고 한마디로 여기서 어용 신문들도 되게 많아요. 각 지역지에서 일명 광고 따내려고 어용 신문들도 많고 이렇게 비판적인 그 지역에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시민 언론같이 작은 언론들이 비판적인 기사를 내는 지역 언론들도 있어요. 극과 극이에요. 그 지역 가면. 그래서 기레기들도 많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비판적으로 정말로 성실하게 기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 기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불러서 왜 점정식이만 그렇게 부정적인 기사를 좀잘좀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찔러준 거지. 예, 50만 원.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이제 선관위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파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내일,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이 마지막 선거 유세죠. 내일날 여러분들 또다시 금품으로 얼룩진 이 선거로 또다시 통영과 고성에 국회의원 없는 도시를 만들겠습니까? 이거 민주당이 이건 정말 이건 호재예요. 이건 정말 민주당이 엄청난 호재를 갖고 막판에 진짜 이거는 역전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이거 호재를 잡은 거예요. 그렇잖아. 왜 그러냐면 많은 어르신들도 이제 어떤 뇌물은, 나이 먹으신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돈이 오고 간다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해요. 그쵸? 정점식 실검 4위 조금만 기다려요. 9시에 다시 한번 1분에 1분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건 점정식이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 응? 정점식이가 어떻게 하냐? 모른다고 해요. 자기는 이 사람도 나랑 관계가 없다. 모른다. 과연 이 사람이 오세광이를 모를까요?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찾았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기사를 잘 봐주십시오. 창원지검 잘 많이 퍼달라 주세요. 이따가 올릴게요. 창원지검 통영지청 지청장 점정식이 주관하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통영지역협의회 회장 오세광, 여기 분명히 딱 있어요.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지청장 점정식이 주관하고 법무부 이런 지역 예방범죄위원회 통영 지역협의회장 회장 오세광이 후원하는 도서벽지 초등학생 초청법 체험 행사가 지난 11일 통영지청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도산초등학교 4~5학년 34명이 참여해 통영지청 방문과 법교육 테마공원 이런 거 여러분들 봅시다. 이렇게 자기가 주관하는, 통영지청이 주관하고 법무부 예방이 어떤 후원하는 이런, 근데 이런 관계가 자기가 주관하고, 여러분들 봐봐요. 내가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누가 후원하는데 후원자랑 주관자가 얼굴을 모른다고?
중요한 건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사기죠. 이게 언제 기사냐? 예, 여러분들. 2010년. 2010년 6월 14일 기사입니다. 무려 9년 전부터 이 사람들은 막역한 사이였어요. 한마디로 정점식의 정치적인 스폰서예요. 2010년 6월 14일 천영수 기자라는 분이 보십시오. 2010년 6월 14일은 9년 전부터 정점식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후원자로 나섰던 측근 실세예요. 아주 오래된 10년도 넘은 막역한 사이고 현재 정점식이가 어디죠? 이번 국회의원 선거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조금이나마 보이지 않는 실세 역할을 하면서 뒤에서 부정적인 기사를 자기가 막아주고 기자를 매수하려고 그랬던 이거는 완전 측근 중에 최측근이죠. 최측근인 정점석이와 이미 2010년도부터 그 전부터라도 될 수 있겠죠. 2010년도부터도 막역한 사이였고 그런 막역한 사이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금권 선거 정점식 후보 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권 선거 의혹에 측근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누군지도 모른다. 과연 누군지 모를까요? 여러분들 창원지검 통영지청 지청장 정정식이 주관하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통영지역협회 회장 오세광이가 후원하는 네 통영지청에서 열렸습니다. 딴 데도 아니고 자기가 통영지검장으로 근무할 때 통영지청에서 열린 행사를 예 저 사람을 몰랐다. 정점식 씨 이제는 몰랐다고 할 게 아니라 2010년도부터 해갖고 더 많은 기사를 제가 찾겠습니다. 지금부터 그건 몰랐다고 하면 양심이 없는 거고 이게 본인이 통영지청장 할 때 어떤 주관하는 행사를 범죄예방위원회 통영지역협의회 오세광 씨가 후원을 했던 행사인데 그 외에 많은 행사들 후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오세광 씨가 정점식 씨의 정치적인 스폰서인지 저는 그것까지도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는 정점식 씨가 모른다고 발뺌하지 마시고 이미 10년 전부터 정점식 씨와 저런 관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을 얘기하고 또다시 통영과 고성에 이런 관권 부정선거를 금권선거를 저질러서 또다시 국회의원직을 이른 통영과 고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